여자 너 괜찮아? 아 이거 뭐야? 나 키보드가 이상해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로블록스 공포 게임은 거주 작살자 2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사를 해가지고 약간 마이크랑 크로마키 이런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. 소리도 조금 그렇고 오늘은 이해하고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완벽한 시스템으로 돌아올게요. 일단은 배경 보니까 경찰차가 뭐야? 경찰차임? 실종 리포트 달달. 와 아니 우리가 경찰인가봐. 아니 대박인데? 아 맞다, 이제 제가 집이 주택이기 때문에 집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할 수 있어요. 이런 거 좀 좋은 것 같아. 게다가 저희 집 앞에 텐트도 있기 때문에 약간 공포 이야기, 썰 풀기 막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헉, 뭐야? 왜 이러고 있어? 아, 집을 겨우 막아가지고 아침이 됐잖아. 맞아, 맞아. 거주지약살자잖아. 이거 스토리 스킵하면 안 됨. 봐야 됨. 드디어 아침이 돼서 생존했는데 왜 비장해? 공장이네? 아니 여길 내가 왜 온 거야? 이유까지는 몰라? 아 뭐야, 내가 그 아침에 생존했잖아요.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이 근처에서 벌어졌나봐. 그래서 내가 경찰로서 온 거 같은데? 아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고? 아 근데 나는 생존자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. 아니 맵이 이렇게 넓어졌어? 맵 진짜 넓다. 아 배터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배터리 있겠죠? 그럼 배터리 좀 아껴야겠지? 뭐야 나 일해야 된다는데? 내가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지? 어! 뭐야 괜찮아요? 일로와 나와 내가 나만 믿어. 여기서 뭔가 일이 있었나봐. 일단 우리 이런 거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? 어쨌든 우리 공장에서 일은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저분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우리 돈은 벌어야 되니까. 라디오 타워 번개 맞았대. 고쳐야 된대. 큰일. 나만 믿어. 내가 고쳐줄게. 일단 이거 배터리 계속 꽂고 있어봐. 내가 다녀옴. 저 위로 가야 되는데? 어 불 들어왔다. 근데 이거 라디오 타워 이거 올라가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? 이거 근데 나가도 되는 거임? 왜 아무도 안 와? 같이 가! 일로 와! 나 혼자 못 가. 같이 가자. 같이 가. 엉덩이 좀 치워줄래? 민망하니까 고마워. 아, 방금 조금 민망했어. 어떻게 고치는 거지? 어, 괜찮아? 나는 괜찮아. 이거 뭐로 고치는 거지? 아니, 그만해! 뭐해! 야! 아, 야! 아! 뭐해! 위에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된다고요? 다시 해야 돼, 그러면? 일단 여기 공장 가동을 시켜야 뭐든 하니까. 나 뭐든 하자. 일단 우리 모든 곳에 불을 좀 켜놓자. 뭔 소리야? 아 이게 지금 공포 게임에서 나. 아 깜짝아! 아 놀래라! 아씨 하지마! 깜짝 놀랬다. 나 지금 아예 번개 타이밍이랑 얼굴 나오는 타이밍이 똑같아가지고 헷갈. 어? 나 뭔가 눌렀다. 뭐지? 이게 뭐야? 어쨌든 우리 생존자 저거 구해보자. 우리 중에 한 명 죽더라도 생존자 한 명 살리는 게 어? 고장났어? 어 이거 누가 빼감? 이거 어디 갔어? 아 설마 이거 에너지 다 달면 다 계속 충전해줘야 되는 거야? 번개 타이밍을 모르겠는데? 요건 뭔데 불빛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? 뭔가 괴물이 오면은 해야 되는 건가? 느낌 보니까 밖에서 괴물이 오는 거고 이거 괴물이 불빛 싫어하니까 불빛 이렇게 비추면서 프레데 피자가게처럼 그거네. 배터리 계속 꽂아주고 중간중간에 그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고쳐주고 라디오 타워. 어 얘들아 뭔 소리야? 어 얘들아 뭔 소리야? 어 여기다. 어 얘 왜 죽었어 여기서? 야 어떡해? 왜 죽은 거야? 어 뭐야? 어 나 배터리 방금 꽂았어. 얘들아 너네 괜찮아? 나 키보드가 이상해. 와 얘 죽은 것 봐. 아 죽을 거면 배터리 죽어 죽지. 아! 불 켜야 돼! 아 나 배터리가 없어! 아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 죽는 거야? 야 이거 게임 어렵다. 왜 이렇게 어렵냐?
아 이거 계속 해줄 사람 있어야 될 것 같은데? 이것만 담당으로 하는 사람? 이거 담당으로 할 사람! 내가 하라고? 아 내가 하면은 너무 고급 인력 낭비잖아. 나 고수인데. 야 이거 어떡해? 이거 못 고침? 이거 고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겠구나. 이게 뭐야? 야 뭔가 온다. 왜 이래. 아 쳐다보면 안 된다 했지? 맞아. 안 쳐다보면 돼. 어 아 쳐다보면 안 돼. 야 나 안 쳐다봤는데 중... 야 이거 어떻게 깨라고 만든 거임? 이거 그냥 창문 오면은 불 켜고 배터리 계속 교환하고 그게 끝인 건가? 큰 유리창 불빛 비추고 라디오 타워는 안 고쳐도 괜찮고 문이 총 다섯 개예요. 아 문이 다섯 개나 있어? 네가 배터리 교환 계속 해줘. 그 내가 여기 맡을게. 그리고 알콜린이랑 중조 따라와봐. 여기는 총 다섯 개의 창문이 있고 여기로 괴물이 오고 오면은 불 켜면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여기 천장에서 괴물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. 도망가야 돼 알아서. 그 이제 그때부터 개인전임. 어쩔 수 없음.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배신 때리면 우리 그냥 끝이야. 게임 왔어? 어, 잘 있어. 굿. 배터리 계속 충전하고 있지? 한 명이라도 배신 때리면 끝이네.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죠? 전 살면서 누군가를 배신해 본 적이 없어. 아 나 다른 곳이 궁금해. 다른 곳 가보고 싶어. 준교씨 그 왼쪽도 같이 맡아줘요. 나 잠깐 나 갔다 올게. 내가 이제 배터리 한 번씩 갈아주고 하는 게 뭐냐고? 야, 너 또 말 그렇게 해요. 내가 지금 배터리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. 이거 봐 나 지금 충전하잖아. 봐봐 야 두 칸이었어. 우리 죽을 뻔함. 아 이거 라디오 타워 고쳐야 되나 이거? 아, 안 고쳐도 된다고 하는데 저거 약간 거슬리긴 한... 야 이거 어떻게 헐 놔라! 놔! 더러운 놈! 봤지 내가 도와준 거. 아야 이건 어떻게 안 죽어? 이건 뭐야? 아니 이건 안 죽을 수가 없음. 나만 죽었어? 어 온다 헐. 야 배터리가 없어. 두마봐 배터리 빨리. 배터리 빨리. 어 배터리 있는데? 뭐야 왜 불 안 켜짐? 아 큰일 났다. 큰일. 뭐야 무섭게 완전 무섭게 생겼어. 큰일 났다. 온다. 와 근데 야 왜 이렇게 잘 도망가냐? 어 사라졌다. 어 일정 시간 이상 못 있나봐 여기에 사라짐. 참고로 지금 이분은 거주지 학살자 66승 하신 분입니다. 제가 챕터 1 때 센세라고 불렀던 분이지요. 일단 3시간만 버텨. 3시간만 할 수 있어. 괜찮아. 배터리 충전해주고 있고 좀 괜찮 스페이스. 아 이거 HP 빨리네. 아 죽겠는데? 다행이다. 개실피야. 근데 이거 피 충전해야 돼. 이거 초록색깔 아이템. 나이스. 아이템 줬어. 나이스. 이거 피 얼마나 차지? 아 많이 차진 않는구나. 나이스. 아 지금 괴물 또 들어옴. 아 확실히 많이 들어온다. 이게 불빛이 잠깐 준교야 움직여야돼. 도망가고. 아 너무 가까운데 이거 죽겠다. 이거 지금 음료수가 없어요. 아 이거 아 그리고 이거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? 이거 속도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. 어 왜 가만히 있지? 아 지금 로블록스가 이게 죽어도 살아있는 걸로 인식이 된대요. 나만 의미 없이 죽었네 그냥. 여기 조심 봤지? 나 지금 의미가 있어. 내가 지금 얘 보고 있잖아. 어 나 지금이야 나와 나 지금 없음. 봐봐요 님들 이거 내가 지금 오더 지금 나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지금. 그러니까 이 게임 80%는 내가 한 거임. 나머지가 5%씩 했고 나머지 5%는 저거 버그. 아 이거 나이스인데 이거? 나이스! 와 이제서야 기어나오네? 아니 같이 했으면 우리 다 생존했을 텐데. 아 여기가 탈출문이구나. 아 잠깐만 얘 카드키 주머니에 있었어?
얘 너무. 아니 그 처음부터 말해주지 그럼. 빨리 따라가세요 괴물씨. 따라가서 죽이세요. 걷는 포즈 킹받네. 어 뭐야. 와 우리 배신당한 거야 그러면? 와. 아니 지금 우리가 안에서 괴물 어그로 다 끌고 얘는 그럼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네. 아니 자기가 우리한테 편지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기 살리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기는 우리 그냥 버리고 갔다고? 어 너무한데? 스토리? 재밌겠습니다. 이거 챕터 3에서는 우리가 공장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아 탈출을 못했죠 아직? 공장에서 뭔가 지하실로 대피하지 않을까. 그래서 지하실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뭔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사소하게 해봅니다.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빠이.